수 있는 이색 환경. 잡았다. 일 급수에서만 잡힌다는 귀한 민물고기. 어머. 아. 잡았다. 은어 낚시했어요. 아, 여름 대표 생선 은어였네요. 바다에서 자란 은어는 산란기인 6월이면 다시 강을 찾는데요. 은어 오늘 이렇게 잡으세요? 은어는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자리를 탐낸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요. 다른 은어가 들어오면은. 오. 은어잡이의 명당은 바로 이곳. 모래 붙은 이끼를 먹고 살기 때문에 돌이 호박돌처럼 반질반질하고 큼직큼직한 돌이 있는 여울이 은어가 서식하는 장소죠. 은어 낚시의 비법, 이 미끼에 있는데요. 보이세요? 미끼 은어에 낚싯바늘을 매달아 놓으면 또 다른 은어가 다가와 공격하던 중 낚싯바늘에 걸리는 겁니다. 점을 보내야지 은어가 안심을 하고 공격하지. 사람이 있으면 공격하네. 그래서 낚이다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줄 알고 공격하다 바늘에 걸리는 것, 일명 은어로 은어 낚기. 오! 오, 굉장히 재밌네요. 낚시 방법이. 살이 탱탱하게 오른 자연산 은어, 오늘 제대로 월척입니다. 무슨 은어가 케이블카 타고 오는 것 같아요. 자연산에서 나왔거든요. 자연산 은어는 양식과 달리 배 부분이 황금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향 또한 일반 생선과 다릅니다. 은어에서 수밖에 향이 나요. 여기 옛날에 임금이 수라상에 올랐던 고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고기다고 이게. 에이, 생선에서 어떻게 수박 향이 나요? 명심. 진짜요? 진짜? 진짜 약간 수박과 오이 섞어놓은 듯한. 오, 또 그런 향이 날까? 신선한 은어에서는 진한 수박 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철 은어 이제 맛있게 맛볼 차례. 어떤 요리를? 네, 뭐가 나올까요? 아,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이걸 산채로. 옛날에는 이렇게 꼽았는데 이게 안 꼽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밥이 솔직히 밥이 지금 됐으니까. 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데? 저렇게 밥을 해요? 네, 기다림 됩니다. 아, 또 먹겠다 은어가. 담백하고 고소한 은어. 요리법은 어떻게 해납니다. 노릇하게 튀겨낸 은어 튀김부터 튀김 요리는 소금에 구워낸 은어 부위까지. 임금님께 올리던 귀한 은어 밥상. 우와, 너무 푸짐하다.